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시즌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EDG 벙커에서 몰락자들을 몰아내고 달에서 군체들을 처치했죠. 네 번째 기수도 획득하고 총매지 작업까지 완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젠 무엇이 남았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엔 2호에서 마지막 세라프 벙커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황혼전 그랜드마스터 난이도와 수호자끼리 경쟁을 하는 수호자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즌 초부터 계속되어 왔던 피드백을 모아 문양 능력치 추적기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오시리스의 시험에 관한 대화를 눈여겨봤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주제들과 앞으로의 접근 방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몇몇 사항들 중에는 몇 주 내에 해결될 것들도 수 시즌에 걸쳐 해결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대처를 하기 위해 매일 회의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결점 만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논의해왔습니다. 초반에 치르는 게임들이 효율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며 초반 이후 게임에도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반 카드 토큰 파밍은 굉장히 해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시험을 플레이하는 모든 플레이어가 주말이 끝날 때까지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결점을 노리는 것보다 황혼전 반복 플레이 보상이 훨씬 좋다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시험에 적합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재합류기 등을 사용할 수 없던 문제를 조사 중입니다. 플레이어가 매치에 나간 후 다시 합류 시 플레이어의 점수가 초과되는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재합류기 등을 2.8.1 업데이트에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즌 초부터 많았던 잦은 오류 코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입니다. 최우선 과제이며 문제 파악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오시리스의 시험 중에 핵쟁이를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험에 대한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것과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초기 단계이므로 몇몇 사항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무대 뒤에서 다뤄지는 일들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핵방지 시스템은 다른 보안 시스템보다 눈에 띄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쟁이들을 PVP 환경에서 감지 및 추방하고 있습니다. 패치의 배포를 통하여 핵방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기술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핵 방지 패치의 배포 내용은 당연한 이유로 패치 노트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들은 감지 및 대응 방법이 이미 적용되었거나 개발 중이며 새로운 해킹 툴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제작자는 개발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로 해당 플레이어가 연구정지 또는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걸 알리기 위한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추가로 부정행위 위심상황 신고를 통해 제보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공개적으로 올리지 마세요. 레딧에도 번지 토론장에서도 말이에요. 해당 정보는 특정 양식을 통하여 제보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량한 플레이어의 게임상 이름, 이 사람은 당신입니까? 당신의 친구입니까? 의심이 가는 플레이어의 게임상 이름과 그 외의 신원에 도움이 되는 클랜 이름, 스팀 아이디 등의 정보. 의심 가는 행동에 대한 설명. 행동을 목격한 플랫폼. 번지넷에서의 게임 후 학살 신고에 대한 링크 제공. 가능한 경우 증거 영상의 주소를 알려주세요. 유튜브 영상, 시간이 기록된 트위치 방송, 녹화 후 공개적으로 공유해 확인할 수 있는 클립 또는 비디오도 가능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같이 개인 저장소에 연결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커뮤니티 관리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진부한 문구라는 것에 대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선 일단 들어야 하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모아 의논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차기 방향을 잡아 나아가기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소식을 제공하겠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시즌 초에 여러분들이 이룬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능력 추적기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전의 추적기 등이 제거되었고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빠르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2.8.1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가지 통계를 되살릴 예정이며 이번 달 말에 적용될 것입니다. 추가될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양에 나열 가능한 통계 개수에는 한도가 있으며 앞으로 추가될 것을 생각해 자리를 남기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보고 싶은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의 계획에 대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2.8.0.2 핫픽스가 배포되었지만 두 가지 사항은 아직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즌 패스 벙커 업그레이드 내용이 한 캐릭터에게만 잠금 해제되는 현상에 대한 수정사항, 전설 잊혀진 구역의 첫 주간 완료 시 강력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수정사항,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있을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알려진 문제사항, 최근 잦은 오류 코드인 워터크래스 및 뉴트 오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펠 윈터의 투구를 사용한 글리치로 인하여 오류를 수정할 때까지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호자 명단에서 플레이어들의 문양이 검은 김으로 보이는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DG 벙커를 잠금 해제한 캐릭터만이 32레벨 PDS 업그레이드를 사용해 벙커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라스푸틴 1일 세라프 무기는 시즌 패스 92등급 잠금 해제 당시 플레이한 캐릭터만 획득이 가능합니다. 오시리스의 시험 무결점 완료 시 추방자의 망토 시험 방어구가 제대로 빛나지 않습니다. 워록의 근접 공격으로 생성한 천체의 화염으로 적을 처치 시 겨울의 속임수 능력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 혀 끝으로 멸망하리라 지식이 제대로 잠금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주간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